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비 2단 클리닉 사이클의 유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신부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우 신부님. 안녕하세요. 한민택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금재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현재 노사자매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어려운 시간 한 번 더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긴급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상우 신부님께서 뉴스 속보를 하시겠다고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추워가지고, 네. 신부님들 다 긴팔 입으셨는데 저는 반팔 입고가지고, 네. 네, 자.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그 벌써 지난 2020년 8월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서울대교구 삼옥구에 속해 있는 가톨릭 청년 성사 모임 에서 내려온 공문인데요. 네. 그 공문에 의하면 최근에 SNS, 뭐 카톡이나 아니면 인별그램 등을 통해서 그 이제 구약성경의 시편 있죠. 뭐 성물도에서 많이 바치는 그 시편 챌린지가 가톨릭 성서 모임, 뭐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뭐 이런 이름으로 거짓된 공문이 돌고 있답니다. 어머. 이어쓰기도 있고 아니면 뭐 신상을 공개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신자분들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발신자 자체가 네. 가톨릭 성서 모임이 아닌데 가톨릭 성서 모임으로 거짓되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건 사기니까. 구린내가 나는 거죠 벌써. 네네. 네. 그러니까요. 그냥 뭐 필사만 하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이게 행운의 편지식으로 흘러가서 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 3일 안에 무슨 일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겠죠. 이럴 땐 여러분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이비 2단 클리닉 오늘의 강의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금재 신부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 수혜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 이름이 사이클이다. 무슨 뜻이냐 그래서 맞춰봐라. 그랬더니 이 수혜님들이 이제 사이클 그러니까 사이클 사랑? 사이비 오 2단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오 맞다고 네 클리어? 클리어? 이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클났다? 그렇지 사이비 2단 클났다 이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어머, 괜찮다. 네. 자, 사이비단 큰일 났다. 이금재 네. 신부입니다. 네. 그 사이비 2단들에서 나오는 그 교리질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신앙이라고 하면 어디나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이비에서는 특별히 종말과 구원을 연결시켜서 아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종말과 구원에 대한 이해로서 우리가 사이비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이 세상의 종말의 때인가? 네. 지금이 세상 종말 때인가?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사이비에서는 대부분 다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바로 자기 교회에 와야 된다. 또 자기 누구의 교리와 성경 해석을 믿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종말의 징조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어떤 전쟁의 상황들, 그다음에 자연재해 있죠. 막 지진, 해일, 쓰나미,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처럼 이런 질병, 역병, 이런 감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벌어져서 일어난 처참한 광경들, 참혹한 광경들을 막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지금 저 종말의 징조다,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때다, 종말이 다가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이걸 보고도 시대의 징표를 못 읽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종말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러면 지금이 종말의 때인가? 지금 보여지는 참혹한 현상보다 사실은 세상은 더 많이 참혹한 때도 많았어요. 네. 그리고 2000년 역사 안에서 사이비들은 다 그럴 때마다 종말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듯이 종말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 신천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이
소종말이라고 얘기해요. 네. 소종말을 보여주는 거다 얘기하는데 거기서 표현하는 막 전쟁의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벌어진 어떤 일들에 빗대어서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안에 묵시문학적인 요소 안에서 이런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것이 종말의 징조고 때다라고 이렇게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시대를 살고는 있지만 지금이 종말, 마침의 때는 아니다. 그래서 종말을 주장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공포, 불안 이것을 극대화시키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깨어 있어라. 그 시간, 그 때가 언젠지 모르니 늘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 그것은 곧 바로 예수님 말씀에 충실히 살아가는 거죠. 이 시대를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작!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가 한국에서 재림하였는가? 예,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전 세계에서 이 너무나 많은 재림 예수가 있어요. 구원자가 너무 많아요. 구원자 그냥 아주 그 넘치는 시대 우리가. 개신교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통계를 내는 걸 보면 그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개신교 계열의 이제 사이비들이 또는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보자면 재림 예수 메시아가 한 200명은 된대요. 정말 복받은 나라죠. 어떻게 보면. 그럼 진짜 구원자 메시아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서 재림하는가? 우리나라에 재림한다라고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성경에서 보면 동방이라는 단어, 개신교에서 보는 성경에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자고로 무슨 예의지국? 동방 예의지국. 그 동방이 그 동방이다. 동방박사는 상관없나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그럼 동방박사가 그 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해 뜨는 곳. 사실 우리나라 동쪽에서 이제 해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해 뜨는 네. 곳이다. 그 다음에 땅끝. 예, 우리나라가 이제 이 바다로 접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땅끝 마을은 해남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럼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오나요? 네. 아무튼 땅끝, 동방, 해 뜨는 곳 이런 것이 성경의 어떤 단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봐라 이게 한국이다. 이걸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서 아무도 못 풀었고 우리가 풀었다. 그리고 풀고 보니 이게 우리나라였고. 메시아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동방, 해 뜨는 곳, 땅끝 이런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안에서 동서남북에 관한 지리적인 환경에서 표현되는 거지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요. 최근에 그 중국에서 넘어온 네. 사이비 이단이 하나가 있어요. 예. 동방 번개파. 동방 번개파요? 네, 네. 우와 재밌다. 저는 그래서 서방 번개파 하려고요. 네. 네. 이건 왜 동방 번개파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번쩍 치듯이 온다 해서 바로 그 구절을 따가지고 동방 번개파. 그러면 그건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다면 중국 사람이라는 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남자의 몸으로 왔지만 재림 예수는 이제 여자의 몸으로 온다. 어머. 그래서 중국 사람. 그래서 여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양향빈이라고 하는 네. 등치성을 가진 거라는데 이제 이름을 바꿔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아, 지금 바로 이미 재림하셨어요? 그렇죠. 양향빈 여사가? 예. 네. 양향빈 재림 예수가. 아, 양향빈 그래서 재림 예수가. 여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했는데 이 사이비가 원체 중국에서 가정 문제를 일으키니까 중국 당국이 막 못하게 막죠. 네. 중국에서 금지당하니까 외국으로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미국으로 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서울 구로 쪽에서 자리를 잡고 시작했다가 충청도 쪽으로 가서 또 굉장히 많은 토지를 사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서서히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번개파,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네. 일명 부르는 이 동방번개파 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카톨릭 신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개파. 사이비 교주는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서 온다고 하고 네.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온다고 하고 근데 중국에서 동방이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세 번째로요. 시작. 가톨릭 교회의 종말과 구원. 예. 그러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종말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가톨릭 교회는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냐? 종말은 파괴적이고 공포스러운 심판이라고 하는 벌을 받는 쪽에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의 완성, 구원에 대한 희망이죠. 희망. 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희망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종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충실히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이비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종말에 때니까 현실을 떠나서 우리한테 와라. 재산 다 처분하고 와라. 뭐 심지어 어디는.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종말은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긴 쓰지만 하느님께서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행위다.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산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주 축복된 날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은 잘 알잖아요. 내가 한 일도 잘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심판 그러면 두려워하는데 네. 두려워하지 마라.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는 어떡하죠? 기억나지 않는 건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겁니까? 그렇죠. 네. 네가 한 일을 네가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구원은 뭔가? 구원은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이비 종교는 지금이 종말이다. 재림 예수 메시아가 우리한테 왔다. 그래서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근데 지상에서 삶을 강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사람은 누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죽고 하느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자비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종말과 구원은 우리에게 희망이다. 삶을 충실히 이 세상에서 지금 충실히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종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입이나 이단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말이다. 우리 종교를 믿어야지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데 나는 왜 카톨릭을 믿고 있을까? 사실은 그리스도교, 뭐 카톨릭, 그리스도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희망. 네. 그 희망의 근거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에 이제 정초되어 있는 거죠. 네. 기쁨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저는 우리 신앙에서 많은 것들이 생략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야? 내 나한테 무슨 의미를 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만나고 그분과 살아가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 차면서 인생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인데 이제 네. 그걸 연결시키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죠. 네. 근데 사이 그 질문을 참 잘하신 거예요. 네. 우리 신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제가 MC거든요. 아, 그렇죠. 잘하는 MC. 정말 대단해요. 시청자분들도 그 질문을 본인한테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이비에서 접근할 때 너 하느님 믿니? 라고 물으면서 많은 질문들 가운데 정말 너 구원 받아? 구원 받았어?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알아? 이렇게 질문할 때
말을 못 하거든요. 한 번도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내야 된다. 네. 질문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개인 저한테요? 예. 아, 이제 MC도 하시니까. 아, 아니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이 프로가 끝나가기 때문에 사실 손대를 드러내신 것 같아요. 끝나가기 때문에 저도 다음을 네. 이제 다음 행보를 생각해야 되니까. 너무 미리미리 준비하신다. 역신적이. 네, 장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말하고 구원을 되게 이제 책으로만 배워가지고 이제 뭐 종말에는 뭐 지구가 뭐 어떻게 되고 뭐 구원은 정말 들어올림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나서는 되게 신앙의 선조들 박해받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종말과 구원 네, 딱 드러나는 그런 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극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저희 남편 친구 중에 굉장히 막 공부도 여태까지 1등만 하고 의사 선생님이 돼서 어려운 과정 다 거치고 큰 종합병원의 과장님이 돼서 이제는 누릴 일만 남았을 때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친구들도 다 충격을 받고 막 정말 공부 1등 하더니 이제 하늘나라도 1등으로 갔구나 막 이런 말까지 하고 왜 여태 걔는 그렇게 살았을까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부모님을 보니까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아들 이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는데 정말 의연한 모습을 보고 아 저런 게 진짜 신앙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종말과 구원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좀 의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종말이 기쁨이고 희망이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아 정말 현실을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좀 잠깐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현실에 그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 배우잖아요. 왜 그 기독교는 직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불교는 뭐 순환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뭐 윤회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배운 그리스도교는 한번 그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느님의 세계로 가는 거라서 이 세상은 끝이 난다라는 그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이후를 행복하자고 뭐 종교를 갖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고 불신이면은 지옥을 간다라는 말로 뭐 카톨릭에서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 말로 어찌 보면 이렇게 그 미끼처럼 사용을 해서 오는데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복음, 하느님 나라 복음은 어떤 교단에 들어와서 그 세례를 받고 거기서 이렇게 신도로 살다가 끝까지 죽어라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정말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로 정말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자녀로서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천국이라는 말이 예수님과 함께 내 삶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열리기 때문에 내 삶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굳이 사후 세계가 아니라 네, 지금 그렇죠. 현재가 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이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인 것이죠. 아, 그런데 그거를 복음이다. 자꾸만 곡해하면 네. 마치 자기네 뒤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래야만 뭐 이렇게 죽어서 그렇죠. 천국 간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극단적으로 곡해하는 네. 것이다. 맞아요. 복음에 좀 강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종말, 뭐 지옥, 저주 이런 말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일단 공포감이 딱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단에서는 굉장히 강한 공포감을 쓰면서 너희가 꼭 이 종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약간
숙박식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그 아까 그 이금재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것 같지만 세계가 지금보다 위태로웠던 때가 더 많았다.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뭐 패스트가 있었을 때 지금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는데 종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뭐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어 맞아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강하다기보다는 좀 비이성적이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면 사실 혹하게 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빠진 사람이요. 의외로 고학력자들, 그다음에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올해가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지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또 장마가 너무 길었잖아요. 네. 장마 길어서 물난리 나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코로나에 물난리까지 이거 진짜 종말이 아니냐. 누가 옆에서 조금만 쿡쿡 찌르면 바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때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매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비이성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공감이 되는 게 뭐 저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미사를 빠졌는데 우리 애가 다쳤다. 그러면 내가 미사를 빠져서 내가 미사를 빠져서 이렇게 됐나? 고해성사를 안 해서 이런가? 뭐 교무금은 내가 냈나? 막 이런 하다 못해 막 그런 생각까지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연속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비이성적으로 뭔가에 의지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교리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죠. 되게 얄팍하게. 그러다 보니까 얄팍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아예 모르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얄팍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혹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좀 더 열심히 알거나.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냐면 호기심은 있고 알고는 싶은데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조금 얄팍하게 알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사이비에서 와서 건드려서 뭐 이건 너 어떤지 알아? 이 구절은 어떤 줄 알아?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알아? 왜 지금 종말의 때인데 너 몰라? 이러면 그런가? 왜 몰랐나?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또 잘못된 것들의 정보가 또 너무 많아서 가능하면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식 루트 CPBC 평화방송 이렇게 확실한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이 입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금재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신 종말, 구원, 재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한 줄 결론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금재 신부님 씩 웃으시는데요. 네, 자신만만하시다는 건가요? 네, 한 줄 결론 부탁드립니다. 예, 네. 종말은 희망이고 희망이다. 안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남겨주셨네요. 좀 이해한 대신 같은데요. 종말은 희망이고 희망이다. 네. 저는 네. 오늘 김상호 신부님 한 말씀도 안 하셔서 날로 먹는구나 오늘. 그래서 계속 눈치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낮춰서 저 하려고 내가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복장으로 오늘은 먹고 살아 먹고 네. 들어가. 신부님 하시면 나도 한마디 거들어내. 내가 PPM이다 PPM. 네, 했는데 하려다가. 네. 종말은 네 제산 날이다. 준비된 네.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나 자신의 종말을 잘 맞고 이해하고 잘 준비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종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신앙을 통해서 내 삶에 확신을 갖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 때 내 재산 날인 종말을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상우 신부님. 사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찾았어요. 성경을. 네. 요한 1서 4장 18절 나옵니다. 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결국 이제 사이비 이단에서 유사종교 같은 데에서 현혹시키는 방법이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약함, 두려움, 불확실함에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 하느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겠죠. 그 사랑이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렇게 내려 있을 때에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거죠. 네. 네. 찐 종교는 공포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 진짜 종교는 공포를 이용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으로 자매님. 저는 종말은 기쁨과 희망이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희망이다, 희망이다 하셔가지고 저는 종말은 기쁨이다라고 아, 네. 생각하면서 기쁩니다. 네. 종말은 기쁨이다, 희망이다, 네 재산날이다. 아, 그리고 공포를 이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하는 순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종교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철야기도와 간증회를 간다며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교회에 헌금을 내기 위해 대출까지 서슴치 않았어요. 그 때문에 아버지와 사이도 좋지 않았고 결국 두 분은 제가 대학 입학하면서 이혼하셨습니다. 저도 타지로 입학해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학교를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됐고 이모의 도움으로 다시 조금씩 모자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꾸 저에게 그 어머니 당신이 다니는 교회 정보와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십니다. 딱 보니 사이비예요. 그 목사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전지전능한 힘을 내려주었고 자신의 안수를 받으면 암과 백혈병도 이겨낸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사이비 교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사님을 함께 뵙자고 하지만 아직 여기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 중에 있고 저는 지금 성당을 쉬고 있는 중이라 그 교회에 가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기도 어렵고요. 어머니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어떻게 어머니를 저 이단에서 구해줄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정말 너무 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절연하고 싶은 것밖에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 뭐 갑자기 이렇게 되신 것도 아니고 아드님 입장에서 엄마를 볼 때 정말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머님께서 외로우신 게 아닌가. 어머님이 원하는 교회를 같이 나가는 것보다 엄마가 그냥 교회 가라면 알았다고 하고 엄마 오늘 뭐 만날까 하고서 만나서 그냥 뭐 밥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게 첫 만남부터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에 대한 사랑만큼 조금만 공을 들이시면 어느 순간 이제 이야기도 좀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너무 동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정말 이렇게 이 마음이 느껴지고 네. 엄마가 정말 그렇게 받아치는 건데 가서 엄마의 어떤 그런 바람을 좀 들어드리면서 관계를 좀 회복하면서 어떤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그 어머니 이야기 어머니가 가슴에 안고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도록 정말 같이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 현실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종교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교는 신념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두 종교가 다른 지금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인 것으로서 합의를 보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움이 많고 네. 그것은 일단 사실은 두 번째로 놔두시고 먼저 인간관계 엄마와 아들로서 가족으로서 그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어머니 아픔과 어머니의 어려움들 또 자신이 느끼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서로 동의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이 작업을 먼저 시작해보자. 쉽지 않겠지만 네. 일단 아마 형제님께서 굉장히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신부님께서 오늘 너무 김상욱 신부님 분량이 안 나온다고 눈치를 주셔서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저는 뭐 이렇게 원래 캐릭터가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요 되게 어려운 사연이잖아요. 저도 신부님들 말씀하신 거랑 의견이 같은데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8월 달에
뭐 제가 이제 성북구와 종로구 사이에 살고 있지만 성북구 소재 모 종교 네. 어떤 지도자와 기타 종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광화문 집회와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가 2차 재확산되는데 굉장히 네. 큰 공을 세우셨잖아요. 그쵸. 사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자괴감을 느꼈던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 종교적인 어떤 담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정말 인간다움, 문화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않고서 종교 운운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종교 있는 사람 아니면 타종교인 사람들이 어떤 특정 종교들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뭐 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어머니가 뭐 이단으로 여겨지는 곳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모자 관계로서 어떤 그 인간적인 부분들 뭐 했던 얘기입니다. 네. 정감적인 부분들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넓은 그림에서 녹여낼 수 있는 접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남이면 이렇게 줄다리기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당기고 밀고를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가톨릭 신자로서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신자로서는 좀 궁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수목국 가면은 이거 담당하는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 상담과 함께 또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쵸. 그걸 찾아서 이제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나서 얘기할 때 감정이 앞서요. 항상. 사실은 제3자가 개입해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갭을 메꾼다는 게 어려워요. 네. 믿을 수 있는 신부님, 수녀님 또는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자세한 조언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교구나 뭐 가톨릭 어느 교구든지 그런 상담센터가 있으니까요. 그냥 신앙상담센터를 두드리시면서 도움을 얻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읽어보니까 성당 안 다니시네? 지금은 약간 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냉담 중이라고 그 신앙 상담하시는 신부님이 오지 마세요 하지는 않으시니까. 아, 그게 아니라 다니셔야죠. 네. 네. 신앙도 회복하시고. 네. 그런 기회가 네. 온 것 같으네요. 은은하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신부님을.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네. 어머님하고 얘기하실 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쵸. 판단하지 마라. 그래. 옳고 그름을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옳은 소리고 저건 옳지 않은 소리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자연히 이제 감정과 어떤 갭이 생기니까 엄마는 나한테 왜 그래? 네,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냥 있는 네.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쵸, 네. 왜 그랬어? 엄마 근데 말이야 라는 말보다는 그렇구나 라는 접속사가 접속사가 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상호 신부님이 오늘 분량이 너무 짧다. 이것도 잘못되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네. 복잡해져요. 네, 그렇죠. 네. 네. 시시비 가리 한자. 네, 뭐 그리고 칼 자르는 아시다시피 저희 PD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분량 제일 많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제일 많이 했어도 다 편집이 된 거예요. 몰라서. 네, 어쨌든.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사이비 이단 클리닉 사이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주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님. 네, 너무 재미있었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들 이렇게 가까이서 여쭤볼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